최근 가수 유희열이 표절 논란에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데 이어 가수 이무진도 자신의 히트곡 신호등이 표절 의혹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무진 신호등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재됐죠. 해당 글에 따르면 이무진의 신호등이 일본 가수 세카이노 오와리가 2015년 발매한 드래곤 나이트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Everybody has their own version of what's just. Maybe war is something that is natural for us. 신호등은 지난해인 2021년 5월 이무진이 발매한 자작곡으로 사회 초년생을 도로 위 초보 운전자에 비유해 자신이 겪었던 혼란스러운 감정을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감을 얻었던 곡이죠. 당시 이무진은 해당 노래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신흥 음원 강자로 우뚝 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표절 의혹에 휩싸이며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수 이무진 측이 자작곡, 신호등 표절 의혹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빅플랜이 메이드 엔터는 20일 신호등은 이무진 본인이 직접 겪은 감정을 토대로 만든 창작물이라며 전체적인 곡의 구성과 멜로디, 코드 진행 등을 분석한 결과 유사 의혹이 제기된 곡과는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죠. 이어 아티스트의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탄생한 음악에 의혹이 제기돼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면서 향후 확인되지 않을 루머의 확산과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이번 표절 루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관계자는 이무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죠. 하지만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도입부나 하이라이트가 다 똑같다, 거의 복부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